시장 전략 시간입니다. 어떠한 전략을 잡고 접근을 해야지 우리 시장에서도 오후장에 유효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KB증권의 김건진 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오늘도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시장은 뭘 기다리고 있다? 내일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내일 새벽이겠죠. 네, 새벽에 발표되는 FOMC 이런 금리 인상이 몇 BP가 일어날지. 실제 지금 현재 흐름은 뭐 75BP 자이언트 스텝으로의 거의 지금 현재 굳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시장 일각에서는 아니다, 1%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실제 물가 뭐 지금 현재 뭐 소비 침체에 대한 이런 이야기보다는 물가를 먼저 잡자라는 이게 훨씬 더 강한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 급락이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보합과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자 이제 눈치 보기가 계속 된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오늘은 좀 눈치 보기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여전히 좀 너무 강하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 10시 언저리부터는 좀 옆으로 좀 플랫하게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뭐 추가적으로 뭐 좀 매도를 줄여준다거나 이런 매수를 해준다거나 이런 모습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290원까지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러다가 1300원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최근 들어서 오후에 정부에서 계속해서 푸드 개입이라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안 나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 현재 좋은 모양은 계속해서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주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어떤 새로운 좀 모멘텀이 나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눈치 보기 양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은 숲 전체, 지수 전체 플레이가 아니라 각각의 나무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지만 주가의 흐름이 조금 더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한 발짝 물러나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적극적으로만 뭔가를 대시하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래도 뭔가 좀 사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나마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원전 관련된 주식이나 뭐 이제 사료 관련된 종목들, 특히 사료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 두 달 후면 밀이 더 이상 없답니다. 없어서 지금 현재 가격이 폭등이 될 거고, 특히 지금 현재 아프리카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야, 식량이 없어서 결국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식량이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사료 곡물주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그동안 이렇게 나오던 것에서 물량이 확 줄어버렸다는 거. 이것 때문에 수입 곡물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고 있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전쟁 장기화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식량에 대한 이런 공급난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각국에서는 지금 현재 자국이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출을 금지하겠다. 수출이야 하지마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도 사료 곡물주들이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료 곡물주로 인해서 좀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아, 네. 그나마 한일 사료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적절한 회사는 아니고 그래도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한일 사료가 지금 계속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이 회사는 배합 사료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우수한 생산 역량과 그리고 품질 역량을 계속해서 발휘하면서 주가의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형화된 이런 축산 농가들의 눈높이도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동사 한일 사료가 우수한 이런 배합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배합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통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배합하려고 정육 유통 산업에 적합한 영업 전략을 지금 현재 구축을 해가고 있으면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회사인 판매법인하고 중간 도매 이런 유통업체들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에 이런 협력사업 팀이랑 관계를 유지를 통해서 유통의 우위를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거래처와도 이런 상생을 유지하고 있고 외식 프랜차이징 비즈니스 등 B2C 비즈니스의 이런 확대 강화를 통해서 정육 유통 전문 기업으로도 자리매김해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한일 사료가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 접근하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폭이 강하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이 좀 무겁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서 나는 꼭 뭔가를 투자를 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한일 사료 같은 거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손절가 같은 경우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 가격인데요. 8,000원 정도입니다. 여기가 깨져버리면 가지고 계시면 절대 안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입은 지금 언저리 10,000원에서 위에 있을 때 10,000원이 뚫리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추세적인 5일선 매매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 사료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는데요. 변동성이 심한 만큼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보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5장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증권의 김건진 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